청주의 상징인 가로수길에서 아름드리 나무가 무더기로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도로 확장 공사 때문이라는데 멀쩡한 나뭇가지 베낸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재욱 기자입니다. 기둥지름이 1m가 넘고 높이가 30m에 달하는 수령 60년이 넘은 플라타나스 나무가 가지부터 밑둥까지 차례차례 잘려나갑니다. 나무가 워낙 크다 보니 대형 크레인과 사다리차까지 동원됐습니다. 청주시가 청주세종간 도로 확장 공사에 맞춰 가로수길을 재정비하면서 200여 그루 가운데 90여 그루를 잘라내고 있습니다. 또 청주 들어올 때 제일 멋있으니까 뭐 자르면 절대 안 되죠, 거기야. 옮겨서 심었다가 다시 더 좋은 자리로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 아름드리 가로수들이 잘려나간 길 한쪽 면이 황량하게 변했습니다. 청주시는 고사했거나 병에 걸린 가로수를 중심으로 베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공원 위원회에서도 다 점검을 해가지고 검출 사수고서로 통과해서 하는 거거든요. 기호수도 이제 뭐 학계 뭐 여러 가지는 뭐 없대 뭐 그런 데 다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가 확인한 결과 병에 걸리지 않은 것들도 상당수. 그루당 천만 원이 넘는 이식 비용이 부담이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관을 봐도 그렇고 그렇게 심하게 병 걸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성하는데 비용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게 문제되는 거죠. 네. 오는 2018년까지 진행될 재정비 사업 이후 청주의 얼굴인 가로수길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시민들은 걱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